이로야. 네. 이 보고서 네. 마음에 들어? 뭐 그냥 고칠 부분이 있으면 바로 얘기해 주지. 꼭 먼저 묻는단 말이야. 민호야. 네. 이번에 내년도 홍보팀 사업 동향 조사 올렸는데 넌 어떻게 생각해? 네. 아니 네가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? 아,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아니 내 의견이 아니라 네가 어떻게 생각하냐고. 아, 뭐 나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. 나쁘지 않았다는 게 뭐야? 좋다는 거야 뭐야? 뭐 그럭저럭 좋았다. 네. 은정아, 넌 어떻게 생각해? 전 좋던데요. 다른 시공 기관이랑 비교한 것도 좋았고 대안 제시한 것도 좋았어요. 전 좋아요. 그래, 나도 그렇게 생각해. 나이는 어린데 분명하게 말을 잘하네. 나도 저렇게 말해야 되는데. 민호야. 네. 그 시민대 의견 수렴하는 거 끝났어? 아, 지난주 금요일날 마감했고 들어온 의견들로 정리했습니다. 아니 너무 급한 거 아니야? 그 마감 시간 좀 연장 좀 하지. 그래도 공지된 날짜도 있고 해서 원칙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. 은정아, 네 의견 어때? 이번에 휴가 시즌이 겹쳐서 참여한 시민들이 좀 많이 부족해 보이는데 연장하는 게 좀 더 융통성 있고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, 연장이 필요하지. 아, 민호야, 넌 좀 꽉 막힌 것 같아. 융통성 좀 발휘해봐. 꼭 사람 비교한단 말이야. 아, 열받네. 너는 어떻게 업무 시간에 맨날 놀러 갈 생각만 하고 있냐? 인터넷 좀 그만하고. 아니 아니야, 다른 시군 홍보 영상보다 방금 막 한 건데. 일할 때는 좀 일에 집중해. 아, 계속 일했는데. 아, 어제 전통시장 상인분들 간담회는 어땠어요? 아, 의외로 우리 홍보 사업에 관심 많이 가져주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. 많이 참여해 주신대요. 와, 다행이네요. 아니 그럼 어제 나왔던 의견 좀 주시겠어요? 아, 잠시만요. 제가 수첩에서 봤는데. 넌 어떻게 벌써 가방을 싸? 퇴근하려면 아직 20분 남았는데.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, 이거 가방 내려놓고 업무에 집중해. 아,